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하나님의 건축자 느헤미야. 오늘의 기억절은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은혜와 힘을 주신다. 목사님은 왜 맨날 돈을 내라고 그러셔요? 제시카는 궁금했어요. 그건 우리 교인 수가 많아져서 더 큰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란다. 아빠가 대답하셨어요. 새 교회를 짓는 데는 돈과 일손이 많이 필요하거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을 때가 생각나네요. 널 다시 만나다니.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끌어안으며 외쳤어요. 하나니는 유다에서 이제 막 도착했어요. 어떻게 지내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고? 하나니는 웃음을 거두고 슬프게 말했어요. 잘 못 지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답니다. 성문은 다 타버렸고요. 적군이 그냥 걸어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도 있어요. 털썩 주저앉은 느헤미야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후 느헤미야는 몇 주 동안이나 슬픔에 잠겼어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지요. 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는 왕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겁니다. 왕이 제게 친절을 베풀도록 해주세요. 어느 저녁, 느헤미야는 언제나처럼 일을 하러 갔어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 음료를 가져다 놓았지요. 왕이 고개를 들더니 물었어요. 오늘 저녁 왜 이리 슬퍼 보이느냐?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대답했어요. 실은 제 조상들이 묻힌 곳이 다 무너져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왕이 친절히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느헤미야는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제 조상들이 묻힌 곳을 다시 짓도록 유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부탁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또한 왕의 숲 감독관에게 편지를 쓰셔서 공사에 필요한 나무를 주도록 해주십시오. 그 나무로 성문과 성벽 그리고 제 집을 지을 것입니다. 왕은 편지를 써주고 장관과 병사들에게 느헤미야를 말에 태워 데려다 주라고 명령했어요.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행 동안 느헤미야는 군대의 보호를 받았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3일 후 밤에 나귀를 타고 무너진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성문은 나귀를 타고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성벽에서 떨어져 나온 커다란 돌들로 꽉 막혀 있었거든요. 느헤미야는 성의 지도자들에게 왕이 자기를 여기 보낸 이야기와 하나님이 도우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읍시다. 느헤미야가 외쳤어요. 작업이 시작되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적군들은 유대인들을 공격해 죽일 계획을 세웠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칼과 창, 활과 화살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한 손으로는 성벽을 지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지요.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님을 기억하시오. 느헤미야가 용기를 주었어요. 적군들은 여러 차례 공사를 방해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계속된 작업 끝에 성벽은 단 52일 만에 완성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여러 방법으로 축복하셨어요. 느헤미야에게는 도움을 청할 용기를 주셨고 일꾼들에게는 힘을 주셔서 일을 완성하게 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이끌어 주셨답니다. This podcast is read by Franita Buddy for gracelink.net. Created and produced by Falvo Fowler. Post produced by Faith Toe at Studio El Piso.
The theme music is by Clayton Kinney. Animation and artwork by Giogo Godoy. The audio engineer was Karel Holnes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gracelink.net.